지금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하는 중입니다. 여기 이렇게 꼽아놨고요. 플러그는 플러그로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이렇게 밑에 블루투스 장치가 떠요. 블루투스가 지원이 되는 노트북처럼 이렇게 블루투스 아이콘 뜨고 더블클릭하면 이 나오는데 키보드가 연결할 준비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를 누르고 여기 연결이라고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블루투스 키보드를 쓰시는 분들은 무선으로 마우스 포인터가 보이나? 보이시죠? 이게 마우스 패드예요, 지금. 그리고 스마트폰을 여기에 이렇게 꼽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탭이라고 치면 이렇게 꼽아서 쓸수 있고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여기다 놔두고 탭 여기다 놔두고 써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이게 유선이고 블루투스 1, 2세 가지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펑션 키를 누르고 바로바로 전환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유선으로 해가지고 컴퓨터 연결해서 썼는데 유선이 귀찮잖아요. 침대에서 또딱 멀리서 영화 보고 이럴 용도로 산 건데 그래서 어차피 탭은 안 쓰니까 블루투스 1은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2를 방금 이렇게 노트북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멀리서 마우스가 따로 없어도 마우스가 침대 위에서 사용하기엔 좀 불편하잖아요. 아무리 광 마우스여도 뭔가 받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그냥 그래서 여기 있는 패드 터치 패드로 이렇게 움직여서 사용할 수가 있죠. 이게 됐네요. 블루투스 키보드. 그래서 아주 유용하네요, 저한테는. 어차피 게임 안 하니까 영화 보고 인터넷 서핑하고 이럴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면 스마트폰 타이핑 하기 좀 되게 귀찮잖아요. 오타도 많이 나고 그래서 얘를 카톡이나 뭐 라인이나 기타 뭐 인터넷에 장문의 댓글을 달때 얘를 펑션 키를 이용해서 바로 딱 접속을 시켜서 미리 테더링은 되어 있어야 하겠지만 접속해서 타이핑을 답장을 해주고 답장이 끝나면 바로 다시 채널 2로 넘어가서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영상은 이 키보드에 대한 리뷰는 따로 제 유튜브 채널 안에 있으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